그때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졌죠.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막상 그때는 병원에 못 갔어요. 왜냐면 무서워가지고. 내 친구야 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애인이다 이렇게.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은 세상은 여전히 저희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걸 다름으로 이해하는 거와 장애라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. 빨강색 바깥에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이 있어요.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. 태교는 완벽했어요. 그렇게 말하자. 그건 내가 혼자 고민할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단죄할 건 아니다. 여러분은 그냥 거기 숟가락만 얹으시면 됩니다. 근데 숟가락을 많이 가질수록 그게 힘이 되는 거죠. 그죠? 우리 잘하고 있어. 함께해요.